북한 재개발 사업 터는 개발 전보다 땅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정작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개발 이익을 1원도 환수할 수 없습니다. 땅을 미리 매입한 민간업자만 땅값 상승 혜택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요. 그 이유를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터는 국내 항만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5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. 지난해 3월 준공한 이 사업지는 개발 이익 환수법에 따라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입니다. 사업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는 준공 5달 안에 땅이 포함된 지자체, 즉 동구청과 중구청에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는 1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개발 부담금은 사업 개발자가 준공 시점 기준 땅값에서 개발 전 땅값과 개발 비용, 또 해당 지역 평균 땅값 상승분 등을 뺀 개발 이익의 20%를 지자체에 내야 합니다. 하지만 북항 재개발 사업은 애초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. 총사업비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땅 조성 비용이 1조 원이 투입됐는데 준공 이후 땅값이 2조 원이 되면 1조 원치인 전체 사업 부지의 절반만 돌려받는 방식이어서 이익이 날 수 없습니다. 개발 이익은커녕 실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입니다. 부산항만공사는 B, C, D 구역 10만여 제곱미터를 4,900억 원의 민간업자에 매각했지만 준공 뒤엔 땅값이 7,60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. 항만공사가 오히려 땅값 상승분 2,700억 원의 손실을 봐야 합니다. 수천억 원 땅값이 올랐지만 개발 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부산항만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 이익 환수를 한 푼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. 사업이 구조적으로 개발 이익을 낼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초과 이익 환수를 집행하는 데는 사실상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. 개발 이익은 고스란히 땅을 미리 산 민간업자에게 돌아가고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손실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.